혈관 안티에이징 프로젝트 닥터의 혈관 회충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. 자, 10대부터 무너질 수 있는 혈관 건강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혈관 젊어지려면 손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. 많이 만져주세요. 손 운동이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 봐요. 네, 그렇습니다. 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혈액순환이 좋아지죠.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혈관 노화에도 좋고요. 우리 뇌에 공급하는 혈액은 심장에서부터 경동맥을 지나서 뇌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럴 때 우리가 손 운동을 해주게 되고 또 손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요. 또 이제 손을 통해서 이제 자극이 뇌관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뇌 운동을 잘 시키니까는 뇌가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. 선생님, 저는 좀 운동 많이 알았어요. 네. 솔직히 간단한 손 운동으로 혈관에 도움이 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. 근데 배우고는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오래 살고 싶습니다. 예, 예. 네, 오래 살고 싶습니다. 좀 알려주십시오. 네, 오늘 굉장히 간단하고 네,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앉은 자리에서 서지도 않고 제가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TV 보시면서요, 이렇게 지금 방바닥에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 있던 분들은 다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주십시오. 의자에 앉아서. 네.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데요. 아,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합장 운동입니다. 합장. 네, 합장이 뭔지 아시죠? 손을 합장하는 거. 네. 네. 손을 합장을 하되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서 합장을 해줍니다. 네. 또 손만 합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. 우리가 발 합장도 해야 되는데요. 네. 그래서 그러려면은 먼저 무릎을 딱 붙여주시고요. 붙이는 게 쉽지 않아. 허벅지도 붙여주시고요. 종아리, 발, 발목 있는 데까지 꽉 붙여주십시오. 그런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힘을 밀어서 힘껏 이제 밀어주기 시작하는데요. 숨을 먼저 크게 들이신 다음에 천천히 내쉬면서 10초 동안 버티는 것입니다. 쭉 눌러주세요. 호흡을 하실 때 막 버티지 마시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눌러주시는 것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10초 너무 길데?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요. 원래 한 30초 정도 하시는 거예요. 몇 세트 정도 하는 거예요? 이래야 되고. 네. 그래서 하루에 한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면 5분 정도. 더 좋습니다. 네. 근데 보세요. 간단한데도 등에서 뭔지 모르지만 땀이 삐죽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열나는데요? 이게 혈액순환이 되는 거지. 이게 넓적다리가 막 힘이 빡빡 들어가네. 맞아요. 이게 뭔가 근육에 좀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. 네, 사실 이렇게 꽉 누르려면요. 근육의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근육 운동도 되고요. 또 우리 근육 운동이 되면 혈관 운동도 더 되잖아요. 선생님, 그냥 붙이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? 눌러줘야 되죠. 꼭 눌러서 가운데 쪽으로 쭉 밀어주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서 버텨주시는 거예요. 손동...